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뭐 사는 게 항상 변하는 거니까 매일매일 새로운 뉴스가 도착하는데 이제 제 논평 가운데서 오늘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예, 좀 큰일이 있었네요. 예, 이제 뱅크런이라고 하죠. 그 예금자들이 돈을 갑자기 그냥 찾아가 버리는 거. 예, 40년 역사의 SVB은행 파산 소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이 열리는 월요일 날 뉴욕의 증시가 어떨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예. 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이제 우리 경제에도 크게 파장이 있겠구나. 이 40년 은행이 그냥 무너지는데 단 이틀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참 이런 방송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 참 사는 게 만반작구나. 이 은행에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산운용 전문가들도 있고 뭐 여러 전문가가 있을 건데 그 사람들이 뭐 열심히 안 했겠습니까? 이틀 만에 그냥 예금자들이 뭐 하루 사이에 55조 원 정도가 예금이 인출되니까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실리콘밸리 뱅크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은행인 거죠. 지금 이제 조선일보의 온라인판에 실린 그런 장면입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미국의 헬스케어, 테크 기업들의 44%가 그냥 패닉에 빠졌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또 이제 지금 시간에 중앙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2월 3월 13일 날 블랙만데이가 닥칠 수 있다. 그러니까 증시가 크게 출렁거릴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예. 이 조금 상세하게 한번 들여다볼 만한 그런 큰 사건입니다. 총 자산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276조 5천억입니다. 은행 이름도 실리콘밸리 은행 SVB 40년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실리콘밸리라든지 이런 스타트업 벤처 기업들에게 대출을 많이 해왔던 그런 회사인데 예, 갑자기 그냥 돈이 그냥 예, 저 은행이 좀 안전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소문이 나면서 그냥 갑자기 그냥 뱅크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돈이 빠지면서 예, 유동성 부족, 직업 불능 때문에 그냥 파산을 해버린 겁니다. 미국의 16위 은행입니다. 총 예금만 하더라도 232조. 예. 자산이 276조니까 예. 그 예금보다도 자산이 많지만 뭐 자산이라는 것이 회사가 어려워지게 되면은 재가격을 받고 팔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참 이렇게 고객들도 4조 원 정도 물린 그런 회사도 있다고 하는데 예, 완전히 날벼락인 거죠. 예. 2,500개 이상의 벤처 캐피탈과 헬스케어, 테크 스타트업 가운데 44%를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예, 전혀 예상치 못하게 참 이거 보면서 예, 참 뭐 사업하는 사람도 그렇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야, 이렇게 안정적으로 운영해오던 은행도 이렇게 파산이 될 수 있구나. 참 돈 버는 일이 만만치 않다. 그런 생각도 들지만 이게 사업도 진짜 만만치 않구나. 예, 그런 생각도 들고 이제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투자하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 한국 증시에 투자하시거나 미국 증시에 투자하시는 분이 계실 건데 그 증시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아 이거 진짜 참 대단하구나. 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예. 그러니까 그
실리콘밸리 일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스타트업 기업들의 가장 선호하는 은행이었다고 합니다. 아마 그 원스톱 서비스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스타트업이 돈이 필요할 때 그거를 잘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했겠죠. 그 급속히 성장한 그런 은행이니까. 미국은 이제 우리는 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만 원 정도를 보장해 주는데 미국은 25만 달러 3억 3천만 원까지 아마 돈을 즉시 되돌려 받을 수가 있는데 이제 그 이상 여러분들 예금을 했던 사람들은 오래 기다려야 되고 또 일부는 떼일 수도 있는 것이죠. 예금 보호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1515억 약 200조 같은 돈은 예금 보호 한도를 이렇게 초과했기 때문에 이제 되돌려 받는다는 것이 못 받는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되돌려 받는다는 것이 확실치 않는 거죠. 예. 총자산은 2090억 달러 전체 예금 규모보다 많지만 회사가 어려워지게 되면은 자산을 매각해 가지고 예. 갚아야 되는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자산 매각에서 손실이 발생하거나 이렇게 하면 피해를 보는 기업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미국 정부는 뭐 좀 단호하네요. 우리는 관계하지 않겠다. 구제금융 안 주겠다. 미국의 앨런 재무부 장관이 연방정부에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뭐 그러니까 정말 이제 지금 이제 미국은 오후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월요일 날 일요일 오후인데 월요일 날 미국의 증권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이제 3월 달에 들어와 가지고 미국의 정시 상황이 안 좋지 않습니까? 미국의 물가가 잡히지 않으니까 예. 연방준비위원회 연준이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부동산 리츠 같은 경우는 굉장히 타격을 지금 많이 받고 있죠. 테크 기업들이나. 예. 이렇게 지금 돌아갑니다. 예. 예. 15년 전 금융위기 당시 대형은행 투자자와 소유주들이 구제금융을 받은 바 있지만 그 이후에 여러 계획이 단행됐기 때문에 이것은 곧바로 구제금융이 다시 없을 것이라는 그런 의미다. 이렇게 미국의 재무장관이 이야기를 했네요. 일단 시장을 안정시키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이렇게 미국 재무장관의 발언이 시장 참여자들한테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킬지 알 수가 없네요.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돈이 좀 물린 그런 데가 나오네요. 국민연금입니다. 예, 300억 정도를 갖고 있는 모양인데 작년 말 주가 기준으로 304억 정도의 가치였지만 주가가 많이 빠졌네요. 엄청나게 빠졌네요. 예, 주식 투자란 것이 이렇게 겁납니다. 예, 2022년도 연초에 SVB 여러분들 주식 가치가 주당 700달러를 하다가 예, 지금 뭐 거래 정지되는 상태에서 700달러에서 106달러니까 7분의 1 정도로 떨어진 거죠. 뭐 아마 국민연금이 작년 연말 기준으로 10만 795주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주가가 700달러면 굉장히 비싼 주식입니다. 예, 참 예, 그래서 아마 근데 이게 직접 투자 규모니까 또 펀드 같은 걸 통해 간접 투자한 경우도 있을 테니까 돈을 떼일 뭐 확정된 건 아니고 돈을 떼일 가능성이 높네요. 여러분 주식 내려가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빚내서 주식 투자하면 안 되는 거죠. 여유 자금이 좀 있으면 주식 투자를 해도 괜찮은데 이 700달러에서 여러분들 1년 만에 예? 7분의 1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대단한 그런 일입니다. 어쨌든 아주 큰 사건인데 강건도 불러볼 수 있지만 뭐 예기치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 이렇게 항상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사업하는 것도 어렵지만 투자하는 것도 참 어렵구나. 이 실리콘밸리 은행이 예금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그 예금을 이제 현금을 갖고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현금이 좀 생기면 그 현금을 갖고 있어봐야
뭐 이자 수입이 없으니까 그걸 증식하기 위해 가지고 이리저리 노력하다가 좀 뺏기기도 하고 뭐 사기에 속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실리콘밸리 은행도 이제 코로나 와중에 유동성이 풍부해지니까 많은 돈들이 이제 벤처에 투자가 됐겠죠. 그러니까 그 돈들을 은행에 이제 예금으로 예치를 해놓는데 그걸 운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다시 대출을 주든지 대출이 안 나가게 되면 뭔가 안전자산을 사놔야 되는 거죠. 미국 국채를 많이 사놓은 모양입니다. 가장 안정된 투자지 않습니까? 투자 수익률은 낮지만. 그런데 그 국채 가격이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국채 가격이 떨어져 가지고 아마 그 손실을 보면서 좀 팔았던 모양입니다. 왜 예금자들이 자꾸 이렇게 예금을 찾아가니까 예, 거기서 이제 사달이 난 같은데 제가 좀 놀란 거는 이거 뭐 가장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를 많이 사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도가 나버리는 겁니다. 정말 어려운 투자 세계입니다. 예? 세계에서 가장 안전된 그런 투자 자산 가운데 하나인 미국 국채를 사놨는데 이게 보니까 예, 중앙일보 기사인데 이제 미국 증시가 열리게 되면은 주가가 출렁거리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지금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 예. 하루 만에 여러분들 420억 달러 예금이 나간 겁니다. 뱅클런 예. 55조 6천억 정도가 예금이 빠져나갔으니까 하루 만에 55조 6천억 정도 빠져나가게 되면은 어느 회사가 여러분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예. 40년 역사의 은행이 무너지는 데는 이틀이 걸리지 않았다. 이 같은 은행이 무너진 것은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미국의 저축은행이었던 워싱턴 뮤추얼 이후에 역사상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초저금리가 됐으니까 코로나 와중에 그러니까 뭐 돈이 벤처캐피탈을 통해 가지고 많이 이렇게 공급이 됐을 것이고 그러니까 예금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그래서 이 SVB 실리콘밸리 은행도 크게 성장합니다. 2020년 말에 1160억 달러에서 2021년도에 2110억 달러로 배 가까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약 16위권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돈이 갑자기 뭐죠? 예, 이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준비위원회가 금리를 올리니까 자금 경색이 발생하니까 예금해놨던 돈들을 대부분 찾기 시작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들이 갖고 있던 국채나 채권을 팔아야 되는 거죠. 예. 근데 금리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채권 가격과 국채 가격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팔아야 되니까 손실이 발생한 겁니다. 그 손실을 메우기 위해서 정자를 시도를 했는데 정자가 안 된 겁니다. 그 소문이 시장에 퍼지면서 그냥 뱅클런 그냥 인출 사태가 발생해 가지고 그냥 여러분들 그걸 한 것 같습니다. 예. 여기 보시게 되면은 SVB의 예금 잔액은 2021년 말 1890억 달러에서 지난해 1730억 달러로 줄었습니다. 예. 이렇게 예? 그러니까 예금 가입자가 맡긴 돈을 계속 이렇게 요구하니까 그것을 돌려주기 위해 가지고 실리콘밸리 은행이 그동안 사뒀던 국채 등을 팔았는데 근데 금리가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국채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손실을 본 겁니다. 여기 보면 실리콘밸리 은행은 울며 계좌 먹기로 채권을 떠리 수준으로 내다 팔았고 큰 손실을 보게 됐습니다. 채권 매각으로 낸 손실이 18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3천억 정도 발생한 겁니다. 여기에 내부의 자산운용의 전문가들도 굉장히 많을 건데 이런 사람들도 이런 사태를 대비할 수 없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그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예금자들이 계속 돈을 인출하니까 손실을 보고 채권이나 국채를 팔았는데 그 채권에 손실이 발생한 것을 어나운스한 것이 3월 8일입니다. 예.
18억 달러의 손실을 봤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정시에 공시 의무가 굉장히 엄격하지 않습니까? 대충 넘어갈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실리콘밸리 은행이 발표를 하는 거죠. 이 같은 손실을 보충하기 위해 가지고 정자를 하겠다. 약 3조 원 규모. 예, 그런데 정자가 잘 안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9일 날 그런 소문이 퍼져나가면서 고객들이 420억 불 한국 돈으로 55조 원 정도를 찾아간 겁니다. 이른바 뱅클런. 예, 그의 주가가 지금 60% 정도 폭락한 겁니다. 예, 이걸 너무나 급박한 상태가 발생하니까 10일 날 미국 캘리포니아주 금융보호혁신국은 실리콘밸리 뱅크를 폐쇄한다고 발표하고, 예, 그리고 미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는 센타클라라 예금보험국립은행 법인을 설립해서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에 자산을 이전받아가지고, 예,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40년 쌓아 올렸는데 이틀 만에 망하는 겁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돈 아껴 써야 됩니다. 돈 벌기가 어마어마하게 힘듭니다. 예. 돈 벌기가 이렇게 힘든 겁니다. 저는 여기 실리콘밸리 은행에 경영진들이 무능했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석대로 투자 자산을 관리했는데 고객들이 뭐죠? 전혀 확률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하루에 55조 원 정도를 찾아가니까 어느 여러분들 은행이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거죠. 돈 벌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돈을 피처럼 여기지 않으면 개인도 나중에 어려움을 처하지 않습니까? 저는 젊은 날 아버지가 부도가 나는 것을 봤기 때문에 평생 동안 참 아껴 쓰는 것 같아요. 종이 한 장, 뭐 물, 전기, 나이든 저보다 나이가 많이 든 세대들만큼 아껴 쓰는 것 같아요. 불필요한 일은 지출 안 하고 고정비 지출 줄이고 그래도 삶이란 것이 항상 아슬아슬하지 않습니까? 실리콘밸리 은행 기사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 양반들에 대해서 그냥 쿨하게 논평하는 것보다 야, 사업하기가 어떻게 이렇게 힘드냐 이렇게 한 거죠. 대단하죠. 예. 그런데 어떻든 지금 미국이 이제 일요일 날 오후 한 2시, 3시 정도가 됐으니까 2시, 3시, 4시, 5시 정도 미국에 지금 뉴욕 시간은 한 5시 정도 되겠네요. 예. 그런데 이제 다음 날 이제 월요일 날 증권 시장이 열리게 되면은 그런데 어떻든 간에 이 일부 그 투자업계의 큰 손인 빌 에크만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정부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바로잡을 시간이 48시간밖에 남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쨌든 그 재무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비슷한 환경에 처해 있는 다른 은행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일단 투자자의 심리를 안정시키는 것이 분명 필요할 것 같은데 앨런 미 재무장관이 그냥 발표를 우리는 관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발표해 버렸기 때문에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슬아슬한 겁니다. 사는 게. 사는 게 참 보통이 아니네요. 뭐 예를 들면은 경영자들이 무슨 뭐 범법 행위를 했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완전히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어려움을 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네. 뭐 이 문제가 개인적으로 교훈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 번 더 정말 어려운 투자 세계입니다. 가장 안정된 국채를 많이 사놓는데 이게 여러분들 탈이 나버린 겁니다. 한 번 더 좀 정리하죠. 예금 계좌에는 현금이 대거 유입돼가지고 유동성이 막 공급되니까 스타트업 기업들도 뭐죠 예금을 많이 한 겁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은행 이름이 좋지 않습니까? 2020년도 1분기 말에 600억 달러 정도였던 예금 잔고가 2000억 달러로 늘어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얼마가 늘어난 겁니까? 딱 1년 만에 예금이 얼마 늘어난 겁니까? 1400억 불 정도가 늘어난 겁니다.
이 경영진들도 뭐 어찌할 수 없었을 겁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그 완전히 이제 절정을 달린 거죠. 1년 만에 이런 예금이 600억 달러에서 2000억 달러로 늘었으니까 1400억 달러가 는 겁니다. 3배로 이름 는 겁니다. 그럼 그 예금을 가지고 뭘 해야 됩니까? 예? 그 자산을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니면 현금을 쥐고 있을 수가 없습니까? 예. 더블오피 TV님처럼 진짜 사는 게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아껴 쓰고 준비하고 대비하고 한 번 더 살펴보고 꺼진 불도 여러분들 보고 일 안 하면은 언제든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권력 잡은 사람들도 뭐 깃발 날리고 이렇게 폼 잡고 다니는데 조심 안 하면 한 방에 그냥 가는 거죠. 예금이 여러분들 뭐 1년 만에 3배가 늘어났으니까 그걸 누군가 대출을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대출이 제대로 안 된 겁니다. 예. 그런데 대출이 여러분들 230억 달러에서 같은 기간 동안에 660억 달러밖에 예금이 1400억 불을 늘었는데 대출은 얼마 늘는고 하니까 430억 불밖에 안 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0억 달러 중에서 예금은 660억 달러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차이만큼 뭐죠? 예, 현금을 쥐고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현금은 최소한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거를 가지고 가장 안정된 자산인 투자처인 미국 국채 등 증권에 투자를 해놓은 겁니다. 사놓은 겁니다. 270억 달러에서 2021년도에 1280억 달러니까 1000억 달러 정도를 더 주식 투자를 한 것이 아니고 국채를 사놓은 겁니다. 가장 안정된 거를. 미국의 모든 은행 가운데 자산 대비 투자 비중이 그런 국채 등 채권이겠죠. 비중이 55%로 가장 높았다는 겁니다. 야, 뭐 진짜 황당하네요. 예금이 3배로 뛰고 대출은 얼마 나가지 않고 그게 한 1000억 달러 이상 정도를 돈을 현금을 쥐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주식시장은 또 위험하고 그러니까 채권 투자를 해놨는데 그 채권 가운데서도 가장 우량 채권인 미국 국채 등에 투자를 해놨는데 그 가격이 떨어진 겁니다. 그 가격이 떨어져 가지고 예금자들의 인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가지고 손실을 보면서 미국 국채를 팔아 가지고 그 손실 규모가 한 2, 3조 정도 나온 것을 발표를 하고 그걸 정자를 통해 한 3조 정도를 채우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뭐죠? 뱅클론이 생겨가지고 40년 기업이 그냥 넘어가 버린 겁니다. 25억 달러 규모의 자금 조달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시장 상황이 워낙 안 좋은데다가 이미 실리콘밸리 은행이 위험하다는 소문이 터지면서 돈이 그냥 예, 뱅클론 은행에서 앞다투어 돈을 인출하는 것. 하루 만에 55조 6천억 정도가 여러분들 인출이 됐으니까 어느 은행이 여러분들 살아남겠습니까? 실리콘밸리 은행의 불행이지만 참 보면 사는 게 참 전쟁이네 전쟁. 예. 뭐 너무너무 아슬아슬한 그런 일입니다. 예. 오늘 참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 기사 다루면서 이게 정말 참 사는 게 전쟁이구나. 여러분도 정신 바짝 차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 1년 만에 2020년도 1월부터 2021년도 1월 달 사이에 예금이 3배 정도 이런 몰려 들어온 겁니다. 1400억 불 정도가 더 여러분들 늘어나 가지고 일약 은행이 미국의 16위까지 올라간 거 아닙니까?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 다음에 나쁜 일 오는데 그 경영자의 책무 가운데 가장 큰 책무 가운데 하나가 성장이고 그 다음 책무가 여러분들 위험 관리지 않습니까? 외환위기 때 30개 재벌 가운데 17개가 날아갔지 않습니까? 해체돼 버렸지 않습니까? 리스크 관리를 못해가지고 대한민국이 1997년도에 외환위기를 경험할 거란 누가 알았습니까? 그러나 그때 외환위기가 터지기 전에 아모레 퍼시픽 그룹 같은 경우가 야무지게 구조조정을 마친 상태였고 삼성도 구조조정을 마친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래 다들 살아남았지 않습니까? 야무지게 안 살면은 참 어려워집니다. 예. 김성태 씨가 큰 오판을 했네요. 예.
북한하고 사업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업을 한다는 것은 예, 상대방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것이 전제될 때 사업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계약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 개념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지금도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해금관 관광호텔에 근무했던 한 분 말씀이 북한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가장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해금관 그 호텔에서 개인 사물을 쓰게 되면 개인 사물이 자기 거하고 남 거를 잘 구분을 못하는 것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예,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북한과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가 쉽지가 않죠. 북한과 사업에 돈 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어려운 거죠. 그런 경영자가 판단을 잘못하게 되면 사업을 엄청나게 위기에 빠뜨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개성공단의 이름들 임강호금 봉제와 같은 그런 임가공업 같은 경우에 큰 덕을 볼 거라고 가가지고 엄청난 손실을 본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때 그런 오파를 받았던 국내에 굉장히 큰 그런 봉제업 하신 분은 단호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현장 근로자들에 대해서 경영주가 직접 컨트롤을 못하는데 그게 어떻게 비즈니스가 돌아갈 수가 있나? 지도 요원을 통해 가지고 근로자들에게 업무 지시가 하달이 돼야 되는데 그런 사업이 어떻게 될 수가 있나? 될 수가 없다. 단호하게 거절한 거죠. 김성태 씨가 큰 실수를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안 되지 않습니까? 북한의 광물이 300조 원 가치의 여러분들 광물이 매장돼 있는데 그것도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땅속에 있는 거를. 그 광물 채굴권을 독점으로 보장받는 대신에 1억 불 1200억 정도를 주고 300조의 가치를 얻는 그런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사채를 하면 그런 장사가 될지 모르겠지만 북한의 광물 이름들 300조 원 정도 매장돼 있는 것도 누구도 모르는 거고 매장이 300조 원이 돼 있는데 그중에 광업권을 1200억 정도를 내고 그것을 독점권을 얻겠다. 뭐 그런 생각을 갖고 김성태 씨가 배팅을 안 갔습니다. 1억 불 지불하고 300조 원 가치의 광물 채권권에 대한 뭐 독점이겠죠. 그래서 2019년 5월 10일 중국 단동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하고 박명철 민경년 부회장 사이에 체결된 것이고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화영 씨한테 대납을 할 때 뭐 본인도 크게 남으니까 형님 믿고 돈을 줬다 이렇게 하지만 형님도 믿었지만 동시에 뭐죠 이번에 이화영 씨하고 한 20년 정도 교분이 있었는데 이 양반이 정치권에 가까이 갔으니까 한복 잡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 목록이 다 나왔네요. 쌍방울하고 민족경제협력연합회하고 경협합의서라는 것이 이렇게 나왔네요. 예. 휘토류 3조 신의주특별개발 4조 육상항공 5조 태양발전 6조 철로전선 7조 예. 북한하고 사업을 어떻게 같이 합니까? 같이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이런 걸 보고 그냥 그렇게 돈을 내가 지금 고초를 겪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합의서에는 쌍방울 그룹은 지화자원개발협력, 관광지개발, 물류유통개발, 자연에너지개발, 쌍방울 그룹 계열사 3곳하고 민경영산화기업 4곳이 1대1로 6개 사업을 위임받아 진행한다는 개별 합의서에 대한 서명도 이루어졌다. 북한과 돈, 여러분 사업에가 돈 번 사람이 있습니까? 약속을 안 지키는데 뭘 돈을 벌겠습니까? 사업가가 여러분 온전한 사업가라면은 그런 재반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덜컥 이런 걸 잡아가지고 뭐 저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한 거죠. 1억 달러 지불은 대북 제재 해제 이후에 사업 개시 대건으로 예 그러니까 미 재무부가 여러분들 대북 제재를 해제하고 나면은 미화 1억 달러로 1323억을 지불하겠다. 이런 정치의 판단도 너무나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핵을 포기 안 할 건데 어떻게 미 재무부가 여러분들 대북 제재를 해제하겠습니까? 이런 정치의 판단이 안 되니까 이제 자기가 어렵게 쌓은 부를 예, 넘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일이 잘못되게 되면 원인을 추적하지만 이런 근본적인 차이, 북한과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겠다. 이제 그런 오판 때문에 이제 김성태 씨가 현재 이제 곤혹스러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지나치게 미래를 뭐 비관적으로 볼 수 필요는 없죠.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런데 작은 징후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것을 그냥 간과하지 않고 그것을 유심히 보고 대비책을 마련한 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동아일보에 여러분들 이런 게 나왔거든요. 사슬입니다. 1월 경상수지가 역대 최대 적자였다. 곧 나아질 것이다. 믿다가는 큰 코를 다친다. 1월 경상수지 적자가 45억 2천만 달러 적자를 냈는데 1980년 1월 관련 통계 작성 이후에 최대 규모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검사 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이런 뭐 숫자라든지 그다음에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조회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경제부총리 하시는 분도 뭐 관료 출신에서도 그다음에 이제 국회의원을 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내각의 그런 국제의 한국은행 총재가 지금 이제 IMF나 이런 기관에 좀 오래 근무하고 그다음 아시아 개발은행 같은 데 근무를 오래 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감각이 있을 줄은 모르겠는데 이게 참 심각한 이야기거든요. 저는 지금도 아주 깊게 각인돼 있는 것이 이제 30대 중반이었죠 그때가. 우리가 1997년도 외환위기 이전에 계속적인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이 됐습니다. 그때 돌아가신 지금의 이제 SK그룹 그 당시 성경그룹이죠. 돌아가신 최종현 회장을 만날 기회들이 자주가 있었는데 그분이 그때 끊임없이 경고를 했거든요. 경상수지 적자 이렇게 가가지고는 큰일 난다고. 예,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도 별로 기분이 안 좋았죠. 계속 큰일 난다고 이야기하니까. 근데 그 사업가들은 아는 거죠. 본능적으로 무역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에서 무역 수지가 계속 적자가 발생하게 되면은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뭐 그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문외한이셨고 그 주변에 있는 강경식 씨나 뭐 이런 분들도 다 관료 출신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감각이 별로 없었던 거죠. 그리고 뭐 1995년인가 뭐 세계환이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원화 가치가 고평가가 되어 있으니까 바깥에 가서 돈도 많이 썼지 않습니까? 이런 걸 저는 관심 있게 보거든요. 1월 경상수지 역대 최대 적자다 이야기죠. 그런데 비교적 신문사들 가운데서도 경제신문사 경제지가 이런 문제를 조금 더 깊숙이 알 거라고요. 오늘 꼭 같은 날에 한국경제신문에 사실 이런 걸 다룹니다. 경상수지 적자가 사상 최대인데 경제와 기업의 체질을 바꾸라는 신호다. 이렇게 이제 사설 제목을 단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체질을 바꾼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내 눈에 딱 딴 단어가 아니고 그냥 체질이라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한국경제신문의 논설위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불가능한 요구를 하고 있구나. 그런데 그 논술위원들이 현실 인식이라는 것은 체질을 바꾸지 않고서는 해결이 되기가 쉽지 않은 문제라고 본인들이 진단하고 있구나. 이렇게 된 겁니다. 예. 여러분들 이 문제가 간단하게 한번 보시죠. 그런데 이런 징후들이 지금 계속 나오는 겁니다. 예. 지난달 초에 달러당 1220원대 초반까지 떨어졌던 원달러 환율은 최근 다시 1300원 선을 넘어섰다. 변동폭이 한 달 새 6.8%에 달한다. 그만큼 불안전하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원화가. 이 같은 환율 상승 이른바 통화가치 하락은 원화가치가 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1220원에 1300선으로 복귀했다는 것은 러시아가 7.7% 한 달 사이에
자국 가치가 여러분들 달러와 비해서 변동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이 일곱 번째라는 거죠. 그런데 러시아가 국제사회 제재를 받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면은 대한민국의 원화가 글로벌 주요 통화 가운데 가장 맷집이 경쟁력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럼 이 경쟁력이 왜 떨어졌냐, 우연이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국가 간의 여러분들 환차익을 가지고 돈을 버는 빠꾸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외환시장에. 그 양반들이 한국을 굉장히 위험하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이렇게 사슬이지만 그래서 이 부분을 그대로 콕 집어서 이렇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이게 경제지니까 가능할 거라고요. 응? 그래서 이제 이 양반들이 그 사슬의 마지막에 에?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실행에 옮겨야 된다. 그 대책을 한번 보자고요. 그 왜 이 문제가 발생했냐. 근본적으로 무역적자는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들도 큰 요인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지난 문재인 정부의 친노조 반기업 정책이 부른 투자 절벽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사업을 국내에서 할 수 없는 국내 투자를 할 수 없도록 최저임금 제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벨벨 중대 무슨 뭐 재해 무슨 법부터 시작해서 모든 악법들을 다 통과시킨 거죠. 세상에 제가 즐겨 사용하는 이야기지만 건너뛰는 법이 없습니다. 저는 평생을 뭡니까 지금도 세상에 건너뛰는 법이 없다. 낭비하면 비용 치르고 건강을 함부로 몸을 돌리게 되면 반드시 비용을 치르는 거지 술을 많이 먹고 다음에 건강할 거다 생각을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건너뛰는 법이 없는 겁니다. 예? 그렇게 그냥 기업 환경을 난장판으로 만든 겁니다. 예? 여러분 그 다음 이야기는 저는 처음 봤습니다. 우리나라의 설비 투자가 이렇게 떨어진 것은 내 머릿속에 지금 남아있는 것은 대한민국은 항상 설비 투자가 두 단위로 증가했던 나라입니다. 5년간 문재인 정부 5년간 기업 설비 투자 증가율이 연평균 1.1%로 역대 정권 최악이었다. 투자를 안 하니까 지금 그 결과가 고스란히 나오는 겁니다. 투자 부진이 산업 고도화를 늦추고 기술 경쟁력을 떨어뜨려 무역구조를 악화시킨 것이다. 이것이 언론인 가운데 비교적 경제 문제를 다루면서 밥 먹고 사는 사람이 내린 진단인 겁니다. 한국경제신문의 농객들이 내린 것이 에너지 가격 상승이 주 요인이지만 근본적으로 한국이 설비 투자 증가율이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진 거다. 이거를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반은 떠나서 양산에서 잘 살고 있지만 개판을 치고 간 겁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을 잘 뽑아야 되고 선거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못 지키면은 이런 거 100배 1000배 정도의 가혹한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저도 놀랬습니다. 노란색 칠해놓은 거. 문정권 하에서 이런 5년 동안 대한민국의 설비 투자가 1.1%밖에 증가 안 한 겁니다. 내 머릿속에는 고정관이 멍구하니까 항상 대한민국은 어려울 때도 10% 15% 설비를 증설시켜 온 겁니다. 작금의 무역구조를 추세적으로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 활성화를 통해 수출과 환율 문제를 동시에 해결한 접근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에서 불가능한 것을 주문해 놓은 겁니다. 규제 핵파,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등 구조개혁에 국가가 매진해야 된다.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지만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죠. 절박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평생 봉급을 받아 먹고 산 사람들은 절박하지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돈 버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도 모르고 부도가 나면 사람들이 얼마나 처절하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25일 되면 따박따박 돈이 나오니까 그런 생활을 10년 20년 하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 완전히 몸에 뭡니까 그런 체질이 붙는 겁니다.
대한민국 이렇게 가면 어려워집니다.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질 겁니다. 노동개혁이 가능하겠습니까? 연금개혁이 가능하겠습니까? 교육개혁이 가능하겠습니까? 국가예산에 빨대를 꽂고 뭐죠? 퍼먹는데 이런들 바쁜 사람들이 수없이 우글우글 창궐하는 나라인데 그거를 잘라낼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있고 그런 정치 세력이 있습니까? 그게 힘듭니다. 그래서 완전히 골로 간 다음에 그때 정신 차릴지 모르겠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렇고 경제적으로 그렇고 좀 아침부터 야멸찬 이야기를 왜 합니까? 기분 나쁘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 솔직한 여름 심정이 그렇습니다. 오늘 정말 놀랬습니다. 문정권 5년 사이에 완전히 나라가 경제적으로 그냥 서 있었네요. 설비 투자가 연평균 1.1%를 했다는 이야기는 성장률보다 낮은 설비 투자를 한 겁니다. 그냥 다 공장 밖으로 빼돌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다 내보냈다는 겁니다. 기업인들은 다 모두 풀이 죽었고 사람이 빵만으로 살지 않지 않습니까? 남이 박수를 치주고 알아주고 여러분들 등을 툭툭 터주고 정말 당신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야 지금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사업 경험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내각의 이런 기업들 제대로 경험한 사람들 한 사람이라 있습니까? 그러니 다 봉급쟁이들인 겁니다. 미국의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서는 못 배울 것 같아.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돼버렸는지 정말 참 제가 논평을 하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사람들은 근하고 사람들은 부지런하고 눈썰미도 있고 한데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여러분들 어렵게 돼버렸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오늘 이 한국경제신문의 이 사설은 짧지만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한테 담고 있네요. 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예. 오늘 교육계획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어가지고 여러분 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집니다. 예.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예. 있는 사람들은 다 자식들을 대학을 외국에 보내기 때문에 국내 대학이 망가지는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는 겁니다. 예. 이게 대학이란 것이 일종의 공공재지 않습니까? 선거란 것이 공공재지 않습니까?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는 겁니다. 있는 사람들은 다 밖에 나가서 교육시키면 되니까 대학이 망가지든 대학이 아우성을 치든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겁니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런데 관심 가지는 사람들만 좀 사람이 모자란 사람처럼 이렇게 간주가 되는 거죠.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대학이 이런 망가지든 선거가 망가지든 참정권이 여러분들 침해되든 누구도 관심을 안 가지는 겁니다. 니나 관심을 가져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 나는 대학 교수 이런 경험을 안 가졌기 때문에 대학과 전혀 이해가 없습니다. 예? 그러나 대한민국의 중산층들이 대부분 자식들을 한국 대학에 보내야 되기 때문에 한국 대학이 발전하고 성장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그래도 한국경제신문의 가장 비중 있는 칼럼이 다산 칼럼입니다. 다산 칼럼은 필진도 굉장히 이 선별의 가지럼들 한국경제신문이 이 기회를 제공하는 데입니다. 오늘 여기에 서강대학교의 최인 교수님이 지금 한국 대학이 처한 문제점을 그대로 솔직하게 경제학자답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학 등록금이 15년째 동결입니다. 연구의 질은 물론이고 교수 사기가 엄청나게 저하가 되어 있습니다. 대학에 대한민국 대학에 자유는 없다는 겁니다. 모든 자유에서 창발이 생기고 창의가 생기는 겁니다. 의욕이 생기고. 우리 사회가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이 지향해야 될 것이 정의로움, 올바름 외에 또 다른 한 가지가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자유 그 자체를 보존한 겁니다.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선택의 자유를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보수 정당의 가장 지금 최고의
지향점이 돼야 되는 겁니다.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일부 정부 개입이 불가피한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뭡니까? 대학인들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치열한 경쟁을 통해 가지고 경쟁력이 향상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대학을 철두철미하게 뭡니까? 옥죄 가지고 일부 보조금을 갖고 등록금을 다 묶어버린 겁니다. 가격 통제는 역사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4년째 사립대학 통 이 교육비가 2011년에 1230만이었는데 1인당 10년 뒤인 2021년도에 실질 가격 인플레를 고려한 수치로 보게 되면 1390만 원이 됐다. 10년간 5.6% 증가한 겁니다. 그 사이 실질 국내 총생산이 14.1% 증가한 겁니다. 대학은 전혀 뭐죠? 예, 투자를 안 했다는 겁니다. 싼 게 비지떡이란 이야기가 이런 경우에 적용될지 모르겠는데 비용을 들이지 않으면은 대학 교육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나라가 성장해 가는데 이러니 저러니 하더라도 대학 경쟁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대학의 등록금을 가격 통제를 통해 이름 관리하고 보조금 조금씩 주면서 뭡니까? 대학의 자율권을 다 통제해 가지고 어느 것 하나 교육부의 여러분들 허가 없이는 일어날 수 없도록 행할 수 없도록 하면은 그 산업이 망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걸 대학을 산업으로 보거든요. 있는 사람들은 다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한국 대학이 죽든 살든 별로 관계없는 겁니다. 국회의원 여러분들 자녀분들 가운데 자식들 외국에 내보낸 사람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한국 대학 교수님들 가운데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는 제가 한번 조사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한국의 식자층이나 이 기업인들이나 여러분들 사람들 가운데 조금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밖에서 다 공부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대학이 죽어나든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건 네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한 단면이지만 나라가 참 갖고 있는 역량이나 능력에 비해서는 너무 자기 실력을 발휘할 수 없는 부분이죠. 예, 아주 글을 잘 썼습니다. 예, 그냥 반값 등록금이 한번 시행이 되고 난 다음에 그다음 계속 여러분들 그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10년간 사립대학 1인당 실질 등록금은 25% 감소했고 2016년부터 운영비용이 운영수입을 초과하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교직은 충원이 안 되고 교수들이 많은 과목을 가르치니까 교육의 질과 업적이 떨어지고 교직원 급여는 10년간 동결하니 사기는 좌된다. 사실 이런 반값 등록금 제도니 해가지고 대학 등록금을 통제하는데 내가 여러분들 궁금한 것은 15년간 통제를 했으니까 교직은 봉급이 어떻게 되냐는 문제가 굉장히 관심인데 오늘 말씀을 잘 하셨네요. 10년간 동계를 했네요. 그래서 그걸 벌충하기 위해서 중국 학생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정원의 외국 학생을 불러다가 등록금을 보충을 하고 있고 경제학과 같은 경우는 국내 대학교의 조교수 초임이 미국 대학의 3분의 1도 안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라를 이렇게 가난하게 만드는지 예. 보시게 되면 등록금 인상은 맞고 교육부 고등교육 예산에서 장학금 비중을 확 늘리니 학부모들의 등록금 부담이 적어진 것이 확실하다. 예. 표대문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제학과 교수님이 대학에 자유를 주고 맡겨야 됩니다. 대학에 자유를 주어서 스스로 양질의 교육과 연구를 제공하게 된다면 미래는 나아질 것입니다. 자유는 무엇보다 강력한 발전의 원동력입니다. 완전히 대학 총장들이 교육부 산하의 하수인처럼 바뀐 겁니다. 나라가 이렇게 돼서 되겠습니까? 많은 한국 부모가 미래를 위해 좋은 대학 교육에 더 큰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 대학이 이런 상태인지를 알기 때문에 있는 사람들 다 밖에 나가서 교육시키지 않습니까? 미래를 망치는 법은 당장 좋아 보일지 몰라도 악법이고 폐기돼야 마땅하다. 여기에 오늘 글을 쓰신
최인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님은 대학인이니까 이렇게 글을 쓸 수 있지만 저는 대학하고 그 인연이 전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객관적 시각에서 우리가 한 사회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반 시설에 해당하는 대학 문제를 15년간 등록을 통제하고 대학의 모든 자유권을 빼앗는 이런 식으로 가서 안 된다 이야기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대학의 자유를 돌려주고 과도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등록금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참 기가 차네요. 오늘 여기 이제 대학에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외국에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대학 교수로 재임하고 있는 동안 참 힘들 것 같아요. 모르면 약인데 좋은 걸 다 봤지 않습니까 젊은 날에. 저도 여러분들 유학을 가서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 그때 좋은 걸 다 봤지 않습니까 최고가 뭔지를 좋은 제도가 뭔지 좋은 교육이 뭔지 좋은 학교가 뭔지 그걸 다 눈에 봤지 않습니까 그게 평생 가지 않습니까 젊은 날 경험을 했으니까. 오늘 가격 통제 선을 넘는 정부 포퓰리즘의 덫에 빠지나 이거를 매일경제에서 실린 기사가 모든 가격과 임금을 3개월간 동결한다. 닉슨 행정부 때 있었던 조치입니다. 그런데 모든 가격을 15년간 통제한다. 그 산업이 살아남겠습니까? 대학이 무너지면은 그 사회가 온전하겠습니까? 교육부 장관을 하고 있는 이주호 씨가 경제학 박사인데 본인도 입장이 있으니까 예. 정부의 또 등록금 자유화 같은 경우에 총대를 매기가 힘들겠죠. 다 지금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기 눈치 보고 왼쪽 눈치 보고 오른쪽 눈치 보고 위로 눈치 보고 아래 눈치 보고 언론 눈치 보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슬슬 가라앉는 겁니다. 이렇게 아무도 나서서 민감한 일이라는 걸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냥 자리 있다가 어차피 일을 하나 안 하나 장관은 장관이니까 예, 6개월 하든 7개월 하든 장관에 먹고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예, 오늘 한 분께서 뿌린 초중고등학교가 더 문제입니다. 초중고등학교 문제지만 뭐 오늘은 대학 문제니까 예. 자 여러분 이번에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민, 예, 이미그레이션, 이민청을 뭐 대한민국 이렇게 아기를 안 나오니까 예, 24만 뭐 좀 이따가 24만까지 깨지겠죠. 이제 25만 내렸으니까. 1970년대나 80년대는 100만까지 갔지 않습니까? 이제 한국이 계속해서 저출산을 반전시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마어마한 구조개혁을 통해 가지고 예, 나라가 재탄생하지 않으나 그러나 뭐 지금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뭐 거의 없는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출산은 뭐 100조 200조를 쏟아붓더라도 그냥 뭐 언 땅에 여러분들 뭐죠 오줌누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오늘 이 이민 문제를 상당히 새로운 시각에서 제시하는 캐나다 맥베스터 대학의 송재윤 교수 조선일보의 아주 걸출한 그런 칼럼을 쓰는 송재윤 설번 중국을 쓰시는 분이죠. 예, 칼럼에 이 캐나다가 이민사회에서 이제 벌써 한 20년 사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보는지 한번 관심을 가졌는데 독특한 시각이기 때문에 세계의 부자와 인재들을 한국으로 끌어올려면은 인구 절벽 극복을 위해서 이민 정책을 논의할 때다. 이민을 오는 사람은 두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뭐 하늘 아래 뭐 예를 들면 사람이 등급이 없지만 사회 부담이 되는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고 사회 큰 득이 되는 고급 인재들이 들어올 수가 있다. 그 두 개쯤 있는데 우리가 이민을 개방했을 때 당연히 한국 사회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돈을 많이 갖고 있고 창의적인 인재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을 이민으로 구성되어 있는 캐나다 사회에서 오랫동안 그런
경험하고 있는 송재훈 교수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불량배와 떠내기가 들어올 수 있는데 현재 한국 상황을 보게 되면은 이민 정책을 펼치게 되면은 불량배하고 떠내기만 대거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캐나다 상황을 보게 되면은 4명 가운데 1명이 이민자인 캐나다는 곧 한 해 50만 명까지 이민자를 늘릴 계획이다. 4명 가운데 1명이 이민자라고 하지만 사실 캐나다나 미국은 이민국가지 않습니까? 예? 한 세대 두 세대를 올라가면 다 이러면 이민 와가지고 나라를 만든 거죠. 그 가운데 50% 이상을 고급 인력과 투자 이민자로 10에서 15%를 난민으로 채운다고 한다. 캐나다는 인종, 종교, 문화 및 성적 차이를 넘어서는 다양성과 다원성, 표형성을 국가 철학이자 보편 가치로 선전하고 교육한다. 광활한 대지와 풍부한 자원이 있고 전 국민 무상 의료를 실사할 수 있는 재정이 있고 평균 사교육비는 한 달에 10만 원 정도 있고 이런 이야기 여러분 하다 보면 참 우리가 참 난감해지네요. 상속과 증여 세율은 0%다. 이렇게 여러분들 딱 정리하네요. 이런 나라하고 여러분 경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급 인재를 데려오려면은 이런 나라하고 여러분들 경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송재훈 교수의 여러분들 이민에 관한 그런 글에서 아주 인상적인 것은 한국은 과연 무엇을 내세워서 우리나라에 오라고 외칠 수 있을까? 한국이 갖고 있는 약점은 항상 깡패 국가의 핵 위협에 시달려야 되고 무한 경쟁에 내몰려야 되고 천문학적인 사교육비를 써야 되고 말년에 세계 최고의 상속세하고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송재훈 교수는 객관적으로 볼 때 한국의 이민 정책은 시작하기도 전에 절망을 예고하는 듯하다. 예.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여기서 글이 하나 예, 여기 나오네요. 예, 여기 이 문장 때문에 오늘 이 주제를 다루기로 했습니다. 사는 것 자체가 경쟁이지 않습니까? 사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은 제가 늘 강조하지만 무역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 교역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나라보다 훨씬 더 뭐죠? 예, 경쟁을 사랑하고 경쟁을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선거를 손을 대가지고 여러분들 다 교육감이 된 사람들이 2018년 2022년도 좌파 교육감 후보들이 당선된 사람은 다 뭡니까? 선거에 손을 댔지 않습니까? 예. 제가 도둑놈들 시리즈 7권째 마지막 책이 뭐죠? 도둑놈들 시리즈 7권째기 예, 그 문제를 다룰 겁니다. 그 사람들이 처음에 여러분들 교육감이 되고 뭐 합니까? 경쟁 없는 사회를 합시다. 시업을 없앱시다. 그거지 않습니까? 좌파하고 우파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경쟁을 바라보는 시각을 보면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은 경쟁 없는 성장과 발전은 없다는 겁니다. 시험 없는 성장과 발전은 없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학위를 하던 20대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책을 손에 놓은 적이 없고 계속 글을 쓰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람의 성장이라는 것은 압박감이 주어지지 않는 상태는 절대 뭐죠? 도약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시험을 없애자는 것은 아이들 다 바보 천지 바보로 만드는 겁니다. 그거를 교육 현장에 실천에 옮기지 않습니까? 자유학기제니 뭐니 해가지고 시험을 없애는 겁니다. 정신 나간 인간들입니다. 그것도 정상적인 선거가 아니고 선거를 뭡니까? 조작을 해가지고 다 교육감이 돼서 교육 현장에 가서 뭐합니까? 평가 제도를 없애버린 거지 않습니까? 경쟁을 바라보는 시각이 좌우익을 구분하는 굉장히 큰 차이점입니다. 좌파들은 경쟁을 여러분들 더러운 것, 부정적인 것 배척해야 될 걸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송재훈 교수는 역사학과 교수입니다. 그런데 딱 여러분들 첫 문장이 어떻게 이민 문호를 여는 순간 한국은 좋은 이민 제도와 오랜 경험을 가진 여러 나라와 경쟁해야 됩니다. 경쟁 결과 한국에는 외부에서 불량배와 떠내기만 몰려올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민에 반대합니다. 여러분 짧은 문장이지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은 다 경쟁입니다. 대한민국은 교역국가 무역을 해서 이름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 우리가 부존 자원을 갖고 있자 부존 자원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일종의 독점적인 지위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부존 자원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물건을 팔아야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체제 경쟁을 전 세계와 여러분들 벌리는 나라입니다. 체제 경쟁이란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얼마나 싸게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팔 수 있느냐. 그게 체제 경쟁의 핵심 포인트인 겁니다. 문정권 5년 동안 뭘 했습니까? 예? 원자력이란 여러분들 산업 클러스터가 이런 만들어진 데 70년 80년이 걸리는 것을 파괴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최저임금제를 왕창 올려가 뭡니까? 인건비 경쟁에서 그냥 여러분들 떨어뜨리도록 만들었습니다. 온갖 악폐를 여러분들 다 집어넣어가지고 무슨 뭐 임대차 보호법 조세 준조세를 해가지고 그게 다 뭡니까? 내부로부터 국가를 붕괴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예? 얼마나 이런 좌파 교육감들이 어리석습니까? 예? 아르헨티나 정도 났으면은 땅이 넓으니까 어떻게 살지 모르지만 운명적으로 대한민국 사람들은 뭐죠? 좁은 땅 덩어리에서 난 겁니다. 물건을 팔지 않으면 먼저 그 한계월을 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운명적으로 이런 조국을 선택한 건 아닙니다. 그 부모를 만났고 그 부모가 그 부모를 만났고 그 부모가 뭐면 그 부모를 만났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겁니다. 싫으면 그냥 나라를 떠나면 되는 겁니다. 한국인들은 체제 경쟁을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과의 체제 경쟁은 물론이고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체제 경쟁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정확하게 이해 안 했습니까? 한동훈 씨가 그런 생각 하는지 모르겠던데 이민층을 만들어 가지고 뭘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민이란 것이 낭만이 아니고 그 선진 오랜 경험을 갖고 있는 이민 국가들하고 여러분들 경쟁을 해가지고 누가 양질의 인간들을 여러분들 한국에 정착하도록 하느냐의 경쟁이란 겁니다. 그 경쟁에서는 한국은 게임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민 문호를 열게 되면 한족을 대거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불량배와 떠내기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돼가는 겁니다. 이 문장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민 문호를 여는 순간 한국은 좋은 이민 제도와 옳은 역사적 경험을 가진 여러 나라와 경쟁해야 됩니다. 그 경쟁에서 이겨야 뭐 사람을 상품 뭐 중품 하품으로 구분할 수는 없지만 예. 인류에 해당하는 인류 인재들을 데려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좌파 교육감들은 교육 현장에서 뭘 가르치는 겁니까? 자유학기제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시험 없는 세상 예. 나라가 망하게 하는 겁니다. 더 여러분들 제가 분노하는 것은 그 아이들이 살아가야 될 그 길고 긴 세월에 가장 배워야 될 그 시점에 뭡니까? 시험을 없애 가지고 멍텅구리로 만드는 겁니다. 한동훈 씨는 머리가 좋고 잘생겼고 영어도 잘하고 뭐 말빨도 세고 언유도 잘하고 하지만 이민이 갖고 있는 흙빛과 그림자를 잘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은 이민을 하면은 중국의 속국이 되기 딱 맞습니다. 중국 사람들 대거 발라들면 됩니다. 한족들. 올 사람은 많을 테니까. 다음 정권은 그렇게 하겠죠. 한족을 대거 받아들이는 정책으로. 너무나 중요한 것을 지적한 겁니다. 내가 살기 싫은 나라에 남이 오지 않듯이 내가 살기 싫은 나라에 남이 안 옵니다. 남들이 그렇게 뭐죠? 인류 인재들이 그렇게 뭐죠? 대한민국에 오고 싶으면은 우리도 자식들이 이런 대한민국에 영원히 살기를 바라는 거죠. 내가 살기 싫은 나라에 남이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국민들을 수탈하고 국민들을 약탈하고 국민들의 아우성을 그냥 짓밟고 그런 나라에 남이 오겠습니까? 내가 살기 싫은 나라에 남이 안 온다는 겁니다. 내가 대접받고 있지 않다고 이런 생각하는 나라에 남이 어떻게 오겠습니까? 국가를 훌륭하게 만들고 정의롭게 만들고 윤리적으로 만들고 이런 게 그렇게 어렵냐 이야기야. 사심들만 좀 내려놓으면은
왜 한국인들을 데리고 여러분 그렇게 훌륭한 나라를 못 만드냐 이야기입니다. 에? 그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 그렇게 어렵냐 이야기죠. 에? 밥술 정도 이러면 떨 정도 아니에요. 그 나라를 파괴를 못해야 그렇게 지랄 발광들 찌니까 얼마나 이런 딱하고 안타깝고 때로는 불쌍하게 보입니까? 프랑스가 지금 뭐 야단 법석이네요. 마크롱이란 분도 참 대단하네요. 예. 젊은 대통령답게 정치 생명을 걸 정도로 그렇게 배포가 있네요. 우리보다 그렇게 문제가 심각한 것 같지 않은데도 연금 개혁을 지금 하네요. 프랑스가 엄청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여러분들 예, 청소하시는 분들이 다 이런 파업에 참여해가지고 쓰레기가 여러분들 뭐 산을 이루고 썩은 냄새와 진동을 하더라도 끄떡 안 하는 겁니다. 예, 밀어붙이는 겁니다. 지도자는 그런 결기가 있어야 되죠. 기계가 예, 타협하고 예, 자고 우면하고 눈치 보고 그렇게만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말로 뻥치는 건 할 수 있겠죠. 프랑스가 여러분들 결국 연금계획을 밀어붙이네요. 예. 열차가 멈추고 교신이 문을 닫고 발전소 가동이 여러분들 중단되고 쓰레기가 이러면 쌓이고 하더라도 마크롱은 마이웨이입니다. 예.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닙니다. 연금이 지금 적자가 나기 시작했으니까 적자액도 많은 게 아닙니다. 현재 62세부터 받는 거를 2년 정도 늘리자. 64세부터 받기로 하자. 그리고 그것도 갑자기 늘은 것이 아니고 매년 석 달씩 수급 연령을 높여가지고 2030년에는 64세부터 연금을 받도록 하자. 예. 지금은 연금을 완전히 받으려면은 42년 정도를 일해야 되지만 이걸 43년 정도 늘리는 내용,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닙니다. 더 오래 일하고 더 늦게 연금을 받자. 예, 이게 지금 젊은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여러분들 62세에서 64세까지 매년 3개월씩 늘려가지고 좀 더 일하고 더 받자. 예, 야단 법석이 난 겁니다. 예, 데모가 나고 여러분들 뭐 예, 지금 쓰레기 대란 환경미화원들 파업에 이름 동참하고 이 정도가 됐으면 이러면 대한민국 대통령 같았으면 다 꽁무니를 쳤을 겁니다. 끄떡없는 겁니다. 예. 정말 대단하네요. 연금을 줄이거나 세금을 올리거나 우리의 자녀와 손자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 프랑스인들이 조금 더 오래 일하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통과시킨 겁니다. 돈을 많이 줍니다. 프랑스는 유럽에서 가장 너그러운 연금 제도를 갖고 있고 모든 사람이 일할 때 실질 소득의 74%를 연금을 받습니다. 인생의 4분의 이상을 그렇게 지내는 겁니다. 프랑스인은 은퇴를 인생의 오후 축복받은 시간으로 간주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런 궁금한 것은 이런 연금제도가 유지가 될 수 있냐 이야기죠. 뭐 누구든지 여러분들 원하는 제도죠. 후한 연금제도, 너그러운 연금제도 누구든지 원하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경제학을 한 사람으로서 이런 분명하게 지적한 것은 지불 여력이 있냐 이야기, 지불 여력이. 우리가 어떻게 대접받아야 되고 우리가 최소한 인간적인 여러분들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정도의 연금을 받아야 된다. 이해한다 이야기죠. 이해하는데 누가 그걸 지불할 거냐. 당신들이 그것을 지탱할 수 있는 지불 여력이 있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먼저 열차를 멈추고 이런 분들의 입장도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청소 미화원들이 이런 반항을 하고 이렇게 미화. 그러나 이분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은 뭐가 차이가 납니까? 이분들은 왜 내가 여러분들 연금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혜택을 줄이느냐. 이렇게 마이크로하게 보지만 프랑스의 마크롱이라는 이런 대통령은 매크로하게 전체적인 시각을 보니까 이런 연금 제도를 가지고 프랑스가 지탱이 안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불 여력이 없다는 거죠. 이 연금 제도가 여러분들 유지가 안 된다는 겁니다. 시위를 전국적인 시위를 6차 7차 8차 9차 하더라도 돈을 지탱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연금 제도를 여러분들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그게 여러분들 프랑스 이야기 아니 그게 누구 이야기 그게 지금 대한민국 이야기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지불 여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엊그제 사학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의 사학연금 여러분들이 140조 정도 지금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170조네요. 미적립 부채라는 것은 나가야 돌 하고 지금 적립된 것은 격차입니다. 평균 수명까지 지급할 것으로 예상하는 연금액하고 지금 적립된 기금이 170조 정도 적자가 생긴 겁니다. 지금 적자 늘어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2017년부터 여러분들 불과 4년 사이에 얼마 늘어났습니까? 70조 정도가 늘어난 겁니다. 사학연금 상황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엊그제 이것을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면서 제가 뭘 봤느냐, 그 바로 밑에 이름 중앙일보에서 난 그래프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대학 교수 1인당 월 평균 남성 345만 원, 여성 342만 원. 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동안에 아마 불입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과 이런 비교해 보면 현저하게 크죠. 2, 3일 전에 이것을 공병호 TV에 다룰 때 저는 이 숫자를 딱 보고 이런 뭐라고 생각했는 거 아니까, 이런 액수를 유지를 할 수 있겠냐. 나는 그때 여러분들, 아 이건 유지가 안 되겠구나. 돌아가신 송자 선생님이 인연이 있었는데 송자 선생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구먼요. 퇴직해가 여러분들 연금을 받아보니까 이게 유지가 되겠냐. 우리 세대는 괜찮은데 이 제도가 유지가 되겠냐. 사립대학 교수님들한테 1인당 월 평균 345만 원 정도 지불하고 이 연금 제도가 유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예. 이 지금처럼 적자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난 거 보시기 바랍니다. 사학연금입니다. 예. 매년 뭡니까? 20조 정도 늘어나는 겁니다. 이 연금 수령자들이 이렇게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20조, 30조, 40조 늘어날 겁니까? 이건 누가 지탱할 겁니까? 또 세금으로 몰아줄 겁니까? 답답한 사람들입니다. 이거 유지 안 됩니다. 나는 딱 이 액수를 보고 국민연금보다 이런 최소한 3배 정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거 유지가 안 됩니다. 그러면은 공무원연금하고 이런 군인연금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 지금 이런 군인연금하고 적자가 천조지 않습니까? 1년에 100조씩 늘어나는 겁니다. 군인과 공무원들이 여러분들 노후에 약속한 돈하고 지금 적립되어 있는 돈하고 차이가 뭡니까? 천조입니다. 천조. 1년에 100조씩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 연금계획을 기치를 올렸지만 나는 될 가능성을 굉장히 낮게 봅니다. 예, 그걸 관철시키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프랑스의 마크롱이라는 사람이 참 대단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난해 공무원 군인연금 충당부채는 1044조 7천억을 기록했다. 2020년에 비해서 2021년 기사입니다. 1년 만에 100조 5천억이 증가하고 처음으로 천조를 넘었다. 2002년 22년도에 아마 100조 이상 넘었을 겁니다. 1년에 적자가 100조씩 쌓이는 겁니다. 2016년에 752조 정도 적자였는데 2021년도 4년 만에 300조가 늘어난 겁니다. 매년 100조 이상 정도 여러분들 연금 충당 부채 공무원과 군인들에게 지불하기로 약조한 부채입니다. 예, 그 부채가 천조입니다. 매년 100조 이상이 늘어나는 겁니다. 프랑스 보고 프랑스보다 우리가 훨씬 더 심각한데 연금 충당 부채가 여러분들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참 마크롱이라는 사람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 저렇게 밀어붙일 수 있구나. 사심을 내려놓으면은 국민을 설득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땅에 한 번 더 해먹는 거 빼고 이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 나설 수 있는 정치인 누가 있습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면은 이거 뭐 그냥 예상 가능한 미래를 가지 않습니까? 여기 보이네요. 이 마크롱을 77년생이지만 경력이 다채롭고 파리 정치대학교 국립행정학과를 나온 전형적인 프랑스의 엘리트입니다. 재무부 산하의 금융조사관을 하다가 정부 부채를 떠나서 투자은행 로스차일드에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 감각이 있겠네요. 딱 보니까 이 사람이 뭐 이래가 큰일 나겠다 싶은 거죠. 예. 그런데 그 많은 뭐죠? 예.
그냥 정부를 진동하는 그런 반발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지도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도자는. 예. 우리의 자녀와 손자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지 않게 프랑스인들이 조금 더 오래 일하고 일하기로 결정했다. 예. 상원에서 아마 통과된 모양입니다. 예. 뭐 시위가 아주 격렬하네요. 몇십만이 모이는데 예. 이날 대규모 시위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상원에서는 연금 수령 개시 시점을 현행 62세에서 64세로 늦추는 계획안이 1차 통과됐다. 예.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연금 계획안. 예. 우리가 남 이야기 할 게 아닙니다. 예. 오늘 여러분 참 우리가 문제가 많다. 예.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뭐 자이반 타이반으로 러시아 측 입장, 그 우크라이나 침공과 푸틴의 입장을 옹호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예, 뭐 세상에 또 의견은 다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제가 또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뭐 제가 늘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다시피 공병호 TV는 지금부터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 진실된 보수 주의의 입장, 진실된 아주 그야말로 성실하고 진실되고 진정한 보수주의 입장을 계속해서 제가 발신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 목소리가 너무 없기 때문에. 예. 보수파리들은 많지만 보수주의 진짜 보수주의 여러분들 목소리를 안 내는 겁니다. 오늘 푸틴의 운명, 과연 푸틴의 의도가 우리가 박수를 칠 만한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그래도 여러분들 물론 이런 정보에 대해서 아 그거는 서방 선진국의 예? 그냥 편향된 시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국내 신문보다도 미국의 방송이라든지 미국의 소리라든지 영국의 BBC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글로벌한 시각을 가지지 않습니까? 오늘 방송을 마치고 이걸 만났습니다. 예. 러시아의 편집장인 스티브 로젠버거 BBC 방송이 푸틴의 운명과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떻게 얽혀있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러시아가 능숙하겠죠. 예. 스티브 로젠버거라는 분이 여러분 올린 글은 조금 고급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예. 푸틴에 대해서 한번 보시죠. 예. 결론은 뭔가 아니 현재 푸틴은 러시아는 유턴하지 않을 것이고 러시아 대통령은 행동을 되돌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앞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내린 다음에 푸틴 대통령의 경제보좌관 출신 안드레이 일라리오노프는 푸틴은 저항에 직면하지 않는 이상 갈 수 있는 데까지 갈 것이고 군사적 제지 위에는 푸틴을 막을 방법이 없다. 아마 과거에 경제보좌관으로 일을 하다가 뭐 망명하거나 그렇게 됐겠죠. 예. 그다음 여기 한번 보시면 푸틴이라는 사람이 그동안에 해온 행동은 전형적인 뭡니까? 좌파들의 특징을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약속을 안 지키는 겁니다. 계약을 안 지키는 겁니다. 예. 평화협정 이런 거 다 수단인 겁니다. 예, 보시죠. 이 일라리오노프 전 보좌관은 푸틴은 이 모든 합의안을 어겼습니다. 독립국가연합 창설에 관한 협정, 우크라이나와의 양자조약, 국제사회가 인정한 우크라이나와의 국경 관련 조약, 유엔 헌장, 1975년 헬싱키 협정, 부다페스트 안전보장각서 등 푸틴이 파기하지 않은 합의는 없습니다. 푸틴이 20년 동안 집권하고 있으면서 한 약조 가운데 깨지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주장에 대해서 서방 언론의 과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제가 설득할 의도는 없고 다만 러시아를 하고 영국의 BBC 방송의 러시아어 편집장 같으면은 비교적 그 세계를 정통해야 알 수 있으니까 팩다를 한번 아는데 한 단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좌파들은 약속을 안 지킵니다. 그 사람들의 약속을 믿는 것은 바보 천치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그 사람들은 거짓말도 위선도 조작도 모든 것이 뭡니까?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게 한 권력을 연장하기 위한 여러분들 수단이나 도구인 겁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이렇게 믿을 수가 없고 좌파들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입 따로 생각 따로니까 그다음 또 중요한 게 나옵니다. 물론 러시아는 서방이야말로 번번이 약속을 어겼다면서 앙심을 품고 있다. 그중에서도 러시아 가장 이를 갈고 있는 것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관련 약속이다. 서방이 1990년대에 나토는 동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는 것이다. 이것이 푸틴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논거입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나토는 한 발도 진행하지 않겠다. 그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당연히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놀라운 주장을 펼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없은 동안은 BBC 방송의 러시아 편집장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푸틴은 집권 초반만 하더라도 나토를 별로 위협적인 존재로 생각하지 않는 듯했다. 심지어는 2000년에는 러시아의 나토 가입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기도 했다. 놀라운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국내 언론에서 참 접하기 힘든 고급 정보인 거죠. 그로부터 2년 이후에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추진 의도와 관련해서도 당시 푸틴은 우크라이나는 주권 국가이며 자국의 안보를 보장하는 방법을 스스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답하면서 이번 사안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계를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가 있다. 사람은 바뀌지만 2002년도에 나토 가입에 대해서 크게 반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대해서 많은 푸틴을 옹호하고 서방을 비난하고 러시아를 옹호하는 그런 논거의 중요한 것은 나토가 동진을 했고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해서 접경지역의 이름 나토의 파워를 강화했기 때문에 푸틴이 할 수 없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그래도 침공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걸 옹호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멀쩡한 사람들 이름도 옹호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 그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2023년에 푸틴은 매우 다른 사람이다. 집단적 서방 세계에 대한 분노로 이를 가는 푸틴은 자신을 러시아를 파괴하는 적에게 보이던 요새 지도자로 보고 있다. 모든 좌파들의 전형적인 특징은 프레임을 만들어서 가공의 적을 만든 다음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거죠. 누구가 지금 검찰을 뭡니까? 비난한 것 똑같다. 마찬가지죠. 여러 연설이나 논평에서 표트르 대제나 예칼레이나 2세와 같은 제정 러시아 시대 통치자를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서 자신이 어떤 형태로든지 러시아 제국을 재현할 운명이라고 믿는 듯하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제 말씀의 요지는 뭔가 하니까 국내에 또 많은 그런 뭐 많은 아주 다수는 아니지만 일부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데서 푸틴과 여러분들 러시아의 그런 입장을 지나치게 옹호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 분야를 아주 소상히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우연히 BBC의 러시아 편집장의 글을 보면서 아 2000년에 그리고 2002년에는 러시아까지도 나토에 가입할 그런 소문이 있었구나. 2002년도에는 우크라이나에 나토 가입이라는 것이 제기됐을 때 푸틴이 크게 반대하지 않았다. 예. 그런데 이제 2023년에 푸틴은 크게 바뀐 거죠. 예. 전쟁을 해야 되니까 명분을 삼아야 되고 명분을 삼아야 되니까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나토 동지 불가라는 뭐까지 여러분들 이용하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가 여러분들 나토에 가입해서 소련을 위협한다. 그런 것도 다 여러분들 다 끌어가지고 그걸 다 모아가지고 명분을 세운 거죠. 전쟁은 치르면서 명분을 세운 거. 나는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서방의 언론들이 문제가 많고 서방 국가들도 문제가 있지만 세계 역사를 한번 봐라 이야기죠.
세계 역사를 보면은 그래도 우리가 다 서방 덕택에 먹고 사는 거죠. 민주주의라든지 법치라든지 삼권 분립이라든지 인권이란 이런 개념들이 다 이런 뭡니까 서방에서 나온 거지 않습니까? 지금도 먼저 전 세계에서 무슨 분쟁이 생기게 되면 우리는 다 뭡니까 무역에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면 다 두더지처럼 숨지만 그래도 뭡니까 불익을 감수하고서라도 보편적 가치를 침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인 것이 그래도 여러분들 서방 국가지 않습니까? 신장에서 뭐죠 무슨 위구르족들에 대한 엄청난 탄압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신체를 뭡니까 무슨 뭐죠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그래도 뭐죠 영국이란 나라에서 저항을 하지 않습니까 법정을 세워가지고 그것을 뭐죠 공격하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법적으로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지구촌에 있는 대부분의 국민들과 민족들은 서방에 크게 빚을 지고 있는 자들인 겁니다. 예? 미국이 어떻고 영국이 어떻고 그렇게 하더라도 국제 분규가 생기고 어려움 생기되면 그나마 뭡니까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이런 나라들이 나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뭐죠 예? 예? 서방의 언론들이 잘못돼 가지고 뭐 문제를 일으키고 시설이 있고 뭐 참 반듯한 세계관 올바른 세계관 이런 부분들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물론 제 목소리가 뭐 아주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세상에는 정의로움과 공정함과 그리고 아름다움과 훌륭함과 그런 부분에 대한 목소리가 여러분들 나와야 되니까 어째 나라가 이렇게 그냥 혼란스럽고 그 소음이 이렇게 무성하고 소음이 오히려 가짜 윗선 조작 이런 것이 어떻게 이렇게 뭐죠 판을 치는 세상이 되냐 이야기죠 사람 사는 세상에 저는 그 우크라이나 문제를 계속해서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오늘 말씀드린 것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스티브 로젠버그라는 BBC 방송의 러시아 편집장이 아 이런 사실이 2002년도에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했을 때 푸틴조차도 그것은 독립국가가 결정할 사안이지 러시아가 개입할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한 이야기를 예. 그거 뭐 금세 표변하지 않습니까 표변한 이유가 뭡니까 예. 그 좌파들이 항상 기본적으로 항상 구실을 만들지 않습니까 예. 당신 때문이야 당신들 때문이야 그게 그 사람들 특징이지 않습니까 바뀔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뭐 완전히 유전자의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거를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도둑놈들 사건이 이제 2020년 4.15 총선 3주년을 맞아가지고 여러분 나올 예정입니다 판매 상황이 상당히 좀 부진합니다 예, 부진하고 뭐 이 부진한 것은 뭐 개인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참 한국 사람들이 자신의 참정권 침해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무심하게 받아들이고 있구나. 이것은 뭐 충격적인 것은 아니고 뭐 예상한 바가 있지만 참 문제가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한 천여 분 정도 되시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이 도둑놈들 시리즈 대한민국의 공직선거 해부 시리즈를 아직 구매하지 않으신 분들은 선거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대선을 다룬 두 권 그리고 사권 도둑놈 사권이 4월 1일 날 나오고 그다음 5권 6권이 지방선거를 다룬 책이 나올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7권이 예, 전국의 교육 현장을 좌파 교육감들이 어떻게 2022년과 2018년에 장악했는가를 여러분들 펴낼 예정입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뭐 더 많이 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제 돌아가는 상황을 보게 되면은 한 7권 정도 일단 잠정적으로 해서 마무리를 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정의로운 쪽에 선다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나라를 살린다고 생각하시고 이 도둑놈들 시리즈가 좀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 제가 사비를 내서 이렇게 내는 책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명감이 없으면 이런 책을 쓸 수도 없고 이런 책을 펴낼 수 있는 용기 자체를 가지기가 힘듭니다. 예, 그러나 이것이 뭐 기대보다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참정권이 침해되고 나라가 존망에 처하게 되고 나라가 결국은 친중의 그런 소위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위험을 좀 과소평가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간곡히 제가 부탁드린 것은 뭐 다른 많은 일을 할 수가 없으시더라도 이 도둑놈들 시리즈를 구매해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그리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서 선거를 우리가 바로 찾고 나라를 다시 정상화시키는 데 그렇게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인들이 해줄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당대표 경선 과정을 보면은 제가 뭐 그 문제를 이제 일부러 안 다룹니다. 경선 과정을 보게 되면은 뭐 이거는 예, 너무나 명확하게 앞으로 한국호의 진로가 결정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책이 좀 확산이 돼서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도 좀 조심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